관심을 갖고 계신데요. 영감 검색어가 데프콘 갈비만두, 데프콘 마늘통닭, 데프콘 물짜잔, 데프콘 고기국수, 맛집 어플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. 우리는 데프콘이 먹방으로 뜬 줄 몰랐네 몰랐네 몰랐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넌 뭐예요? 아니, 지금 이게 뭐예요? 아니, 그죠. 올 때, 오자마자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?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제작진이 틀어준 이유를 저 물어봤더니, 네. 웃길 수 있다고 무조건 좀 틀어달라고 했다면서요. 편집만 잘 되면 웃길 수 있어요. 아, 근데 왜 그래요? 아니, 그게 특공을 터질 때일 것 같아요, 지금. 예. 그럼 제가 처음에 입장을, 그럼 그냥 없이 하는 거네요? 앉아있는 거예요. 앉아있는 걸. 여기서 한 번만 해도 됩니까? 뭐요? 아, 우리 그 범준군이 예. 오늘 나왔잖아요. 예. 제가 급하게 예. 결혼식을 못 갔어요. 아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 뭐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? 아니, 아까 대니시에서 아, 왜 그, 어휴, 예. 많이 있어? 아니, 아니, 그 결혼식을 가고 싶었는데 집에만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. 10인데, 거의 한 10인데, 10인데 20이나 집이 없어. 밥 안 먹었으니까. 아, 우리는 가면 스케이 스테이크 밥한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 가방에 또 뭐 있어요? 여기 가방에요? 네. 궁금하신가 봐. 궁금하신 가방. 네, 여기 저기. 안약? 안약? 요즘 또 일이만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뻑뻑해요. 눈이 뻑뻑해요. 눈이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가 있구나. 네, 네, 네. 아니, 어쨌든 우리 저 대세남은 대세남인가 봐요. 네 분이 오자마자. 네. 어이, 뭐 굉장히 웃음꽃이 피네요. 네. 예. 아, 일단 뭐 사실 저 이렇게 뜰 줄 몰랐죠. 오늘 특집으로 네 분을 저 모셨는데. 네. 애기병사 박형식 씨는. 아니,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네. 그러네. 아니, 군대 다니고 햇볕 때문에 상을 만도 한대. 그래. 원래 그냥 관리 안 해도 좋죠. 네. 약간 꺼풀이 없는데도 눈이 되게 크네요. 군대보다 적응 더 못하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저 군대보다 여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. 네. 두 분 사이에 있는 게 예, 더 힘들 수 있어요. 화생방보다 힘들죠, 부스님. 예. 군대는 화생방이 낫지. 홍익 씨 어때요? 요즘 저 인기 진짜 실감하시죠? 예. 아무래도 조금은 실감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죠, 그죠. 지나가는데 이제 할머니분께서 저를 딱 보시고는 알아보시는 거예요. 할머니. 알아보시는데 떴어. 휴가 나왔나벼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그래서 뭐 비밀공지에 뭐 이렇게 뭐 마실 거라도 이렇게 주시고. 어머나, 어머나. 되게 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아, 진짜. 할머니는 진짜 군인인 줄 안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TV에서 진짜 그렇게 있으니까. 그렇지. 예. 되게 남자분, 오히려 여자분들보다. 분들보다 남자분들도 네. 저를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.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.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추억들도 많으시고 하니까. 그렇죠. 요즘 소위 그 떴다. 이거 아마 광희 씨가 아마 옆에서 제대로 느끼실 것 같아요. 예. 뭐 아무래도 그 행사에 가면 네. 티가 확 나요. 그죠. 원래 행사에 가면 사실은. 전에는 광희였는데. 예. 제가 저 구석에서도 파티를 조금만 해도 소리가 많이 났는데. 언제 형식이 파티에서 소리가 꽤 크게 나더라고요. 아, 이게 떴구나. 제가 요새 음악방송 보면 이제 제국의 아들에서 신곡 나왔잖아요. 예, 예. 그래가지고 노래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카트가 나오잖아요. 네, 카메라인데 형식 씨 원샷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. 형 광희 씨 너무 없어가지고 탈퇴한 줄 알았어요. 아니 원래 없었는데. 아니 원래 없었는데. 아이고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. 어? 진짜 더 없다니까. 아 원래부터 안 나왔는데 요즘에 또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네. 제가 우연치 모르겠지만 제 형식 뒤에서 이제 후렴구에 춤을 춰요. 카메라에 있다 보면 형식이 어떻게 나오고 내가 이거 처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요. 방이 뒤로 밀리나 방이 터진다 이런 거예요. 난 한 번도 앞에 선 적이 없어요. 원래 그랬는데요. 그게 약간 뭐가 처지나요? 표정이 약간 안 좋으면 방이 기분이 어떻지 않나 막 아니 아니 형식 씨 이런 반응 어때요?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요 몇 달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? 진짜로 되게 세상에 달라진 느낌. 그러니까 하루만에 뭔가 원래 그 가운데 자리도 아니었었었죠. 저는 또 키가 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끝에 그러니까요. 뒤에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네. 이번에는 이제 후렴구 가운데. 아이고. 아니 지금은 사실 저 뭐 형식 씨 뭐 네. 아는지 모르겠지만 광희 씨 여동생 저 형식 씨한테 지금 시집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요. 진짜요? 네, 워낙 착해가지고. 근데 글쎄 그 동생한테 좀 물어봤어요? 아니 걘 너가 좋다면 가야지 뭘.